디테일이 퀄리티다. 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은 캠지기 하우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캠지기는 앱 런칭 때 제가 소개 영상을 찍었었는데 지금은 10만 명의 고객을 둘 정도로 크게 성장한 캠핑장 및 차박여행지 등을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캠지기 하우스는 이 캠지기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런칭한 스마트 무빙홈인데 형태는 카라반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부나 구성은 좀 더 농막이나 집에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캠지기 하우스에는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 컨텐츠에는 웬만하면 관심을 갖지 않는 저희 와이프가 이것은 여유가 있으면 바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싶다고 할 만큼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가 하나하나 그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캠지기 하우스를 구매하시면 캠지기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캠지기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캠핑 플랫폼 캠지기의 제휴 장소 120개의 공간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매력적인 것은 농막 같은 것을 구매하시면 그것을 둘 땅을 구매를 해야 되고 카라반이나 모터홈을 사더라도 길게 장박하기 위해서는 캠핑장의 확보가 필요하고 또 이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캠핑장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캠지기 하우스는 캠지기에 등록된 120여 개의 펜션, 낚시터, 야영장 등의 다양한 곳 어디든 정박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어디든 옮겨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강원도의 펜션, 다음 달은 충청도의 낚시터 이런 식으로 나만의 집을 둘 수 있는 곳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멤버십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캠지기 멤버십의 가격은 지역별 그리고 기간별로 달라지게 되는데 가장 비싼 수도권, 경기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간 멤버십을 구매를 해서 17%의 할인을 받게 된다면 월 멤버십 비용이 20만 원이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캠핑장의 장박 비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가격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요즘 캠핑붐이 일어나서 캠핑장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나만의 별장을 월 2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전국 어디서든지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캠지기 하우스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캠지기 하우스가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더라도 캠핑카를 운용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걸 이동해 본 적도 없어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캠지기 하우스 구매 시에는 캠지기 하우스의 이동, 설치까지 최초 1회는 무료로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추후 이동 시에는 최대 5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동 설치가 가능하고 개인 차량으로 직접 이동 시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캠지기 하우스는 지배 개념이기 때문에 최초 설치 시에는 배관, 정화조, 그리고 전기 등을 연결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설치 비용이 초기에 2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추후에 이동 설치하시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 비용 없이 설치를 해주시기 때문에 한 번만 그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매력적이고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전기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지만 물이나 정화조 사용 비용은 또 캠지기 멤버십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농막이나 카라반에 장박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캠지기 하우스와 캠지기 멤버십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캠지기 하우스는 내가 캠지기 하우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 렌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인데요. 캠핑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공감하시겠지만 캠핑카를 가지고 여행을 하거나 캠핑을 하는 시간보다 그냥 세워두는 시간이 훨씬 길다는 걸 아실 텐데요. 그래서 내가 가진 캠핑카로 렌트를 해서 수익을 발생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분명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막상 렌트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켜보려고 한다면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차량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수익은 어떻게 지급받아야 할지 등이 정말 고민이 되실 텐데요. 캠지기 하우스는 그런 점들을 모두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력적인 시스템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홍보의 문제는 네이버, 카카오톡 예약 서비스와 캠지기를 통해서 홍보 및 예약, 결제, 고객 관리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캠지기 하우스 오너가 신경 쓰거나 걱정할 것이 전혀 없고요. 두 번째 관리의 문제는 캠지기 하우스에는 상주 관리인 서비스, 스마트 솔루션이 제공되기 때문에 내 캠핑카를 걱정 없이 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캠지기 하우스의 커다란 장점입니다. 세 번째, 수익의 정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 표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캠지기에서는 캠지기 하우스의 렌트 비용을 지역별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요. 이 렌트 비용이 1회를 렌트할 때마다 수익이 발생되게 되고
여기서 앞서 설명드렸던 침구류나 실내 청소 등의 운영관리비를 제하게 되고 또 캠지기에서 결제 수수료 등을 제한 이후에 캠지기 하우스 오너에게 정산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업체 산정 기준으로는 수도권에서 한 달 기준으로 거의 117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홍보나 관리 그리고 수익 정산 등에 신경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을 계속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은 캠지기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시스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캠지기 하우스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이런 매력적인 시스템이 전혀 소용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 뒤에 있는 캠지기 하우스의 첫 번째 모델인 롤링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롤링홈은 캠핑카 렌트로도 유명하고 캠핑카 제작에도 특화되어 있는 K캠프에서 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길이 6m에 폭 2.5m, 높이 3m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충분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외부는 방수와 내화성이 강한 합성 목재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붕은 정크 지붕이라 방수에 탁월하고 소음이 적다고 합니다. 합성 목재를 사용해서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좋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 제가 다른 농막들을 봤을 때는 좀 세련된 느낌이나 감성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었는데 캠지기 하우스의 롤링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분명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 내부 공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전체적으로 내부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침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충분한 주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화장실과 샤워실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내부 구성은 정말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보여주는 실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부의 벽체는 오염과 스크래치에 강한 필름 루버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부의 가구는 고무나무 원목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창호는 삼중 창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전시회가 상당히 시끄러운데 정말 조용할 만큼 방음에 있어서도 정말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삼중 창호이기 때문에 단열에 있어서도 분명히 훌륭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침실 공간인데요. 침실 공간에 올라와 봤을 때 제가 캠핑카 리뷰를 정말 많이 하지만 정말 집과 같은 이 정도 매트리스가 깔려있는 이렇게 큰 침실을 소유하기가 사실 힘이 든데 여기에는 제가 누워봤을 때 성인 두 명은 충분히 눕고도 남을 만큼 정말 집과 같은 침실 공간이 제공이 돼서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을 사용할 때 분명히 2인 취침보다는 가족이 사용해서 4인까지 취침하시길 원하실 텐데요. 그 부분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평소에 이렇게 앉아서 쉬실 수도 있는 공간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가 마련이 돼 있는데요.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주시게 되면 이렇게 추가적인 침실 공간이 마련되게 됩니다. 여기는 저 위쪽 공간보다 폭은 좀 좁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누웠을 때 길이도 충분하고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좀 날씬한 분들이라면 두 분까지도 누우실 수 있는 공간이라서 침실 확장을 했을 때에는 4인 가족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고 이 침대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넣어서 실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정말 고심해서 설계를 했다고 느껴지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침실 옆으로는 이렇게 옷장 공간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정말 집에서 볼 수 있는 큰 옷장이고 아래쪽에 이불도 수납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점도 생활하기에 전혀 불편함 없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하시고 쉬실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폭이나 길이에 있어서 충분해 보이고 정말 밖을 바라보고 앉아서 이렇게 쉰다면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뭐 편집 같은 걸 하거나 이렇게 앉아서 쉬면 정말 힐링이 될 것 같은 공간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이 공간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을 때 접을 수 있는 것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접을 수 있는 방안도 현재 고려 중이시고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저는 이 주방 공간이 상당히 크고 제 취향이라서 마음에 드는데요. 이런 색상 조합이나 이런 것들 정말 예쁘게 느껴지고 여기 싱크볼이나 수전 같은 경우에도 정말 크고 모던한 느낌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캠핑카를 리뷰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 큰 사이즈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방 공간이라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밑에 수납함 아래쪽에 이런 수납함들이 정말 크게 마련이 돼 있어서
사용하시면서 수납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여기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별장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라고 생각했을 때 충분한 공간으로 보여지고, 여기에는 이렇게 인덕션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조리도 하실 수 있고, 위쪽으로는 후드까지 있어서 가정의 주방처럼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건식 화장실과 샤워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변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에서 사용하는 변기가 있어서 그 어떤 변기보다 제가 앉았을 때 편안한 느낌을 보여주고요. 공간도 정말 충분해 보입니다. 카세트 토일렛 같은 것들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취향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세면대는 정말 집에서 쓰는 독일어 되어 있는 세면대라서 아, 이게 정말 집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고, 수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또 환기시킬 수 있는 창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샤워실 공간인데요. 제가 캠핑카를 리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몸을 움직였을 때 살짝은 걸리는 느낌이 드는 캠핑카들이 사실 많은데, 여기는 아무리 움직여도 몸에 걸리는 것이 없을 만큼 정말 큰 샤워 공간이라서 샤워 공간에 있어서도 정말 집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부의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제는 여기 들어가 있는 시스템들 분명히 궁금하실 텐데, 냉난방 시스템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위쪽에 보시면 캐리어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데, 에어컨이 아니라 냉난방기인데요. 여름철에는 에어컨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겨울에는 이것을 통해서 안쪽에 난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큰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열량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한국 사람은 분명히 바닥 난방이 필요한데, 바닥 난방도 전기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보일러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옵션 선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사용하신다면 전혀 춥거나 덥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와 물 시스템도 분명히 중요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캠지게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 전기를 연결하고 물 배관 등을 연결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기는 별도 요금을 지불하시면 되고, 물은 캠지기 멤버십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캠지기 하우스를 일반 카라반처럼 안쪽에 청수통과 오수통을 설치하시고 배터리도 설치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현재는 장착되어 있지 않지만 장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뒀고 장착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점도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카라반처럼 쓰실 분들은 또 시스템을 바꾸시고, 집처럼 쓰실 분들은 또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점도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캠지게하우스의 가격은 부가세 별도로 4,200만원이고요. 기본 제공 품목 이외에 유상 옵션으로는 TV,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캠지게하우스 구매 상담을 위해서는 앱과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앱을 사용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캠지기 앱을 열고 아래쪽으로 내려보다 보면 스마트 무빙홈 캠지기 하우스라는 배너가 보이는데요. 이 배너를 클릭하셔서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캠지기 하우스 상담 신청하기라는 배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신 이후에 들어가 보시면 캠지기 하우스 상담 신청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 정보들을 채우신 이후에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서 캠지기 하우스를 검색을 하시면 가장 상단에 있는 블로그가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가신 이후에 아래쪽으로 스크롤하시면 캠지기 하우스 상담 신청 배너를 보실 수가 있고, 클릭하신 이후에 관련 정보들을 채운 이후에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마트 무빙홈 캠지기 하우스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쳤는데요. 캠지기 하우스를 제가 찍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 컨텐츠에 별 관심이 없는 저희 와이프가 찍는 내내 여유가 된다면 지금 당장 계약해서 단양에 세워두고 싶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부부에게는 좋은 경치에 이런 것들을 세워두고 또 필요할 경우에 옮길 수 있는 캠지기 하우스가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분들은 분명히 문의해보시고 오너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도 정말 길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